예, 안녕하십니까. 크리스튜입니다. 오늘은요, 오늘은 또 제 3장입니다. 3장 수업 이해도 측정 문제. 또 바로 가볼게요. 문제는요, 다음 문장에서 잘못된 부분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랍니다. 바르게 고치시오. 네, 이게 문제예요. 그럼 또 바로 1번부터 같이 가볼게요. 1번 갑니다. 1번 가면요, He could not avoid to say so.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could not avoid가 얘네들이 어떻습니까? 동사, 문장 성도로 동사 쓰이고요. 그리고 여기 avoid 보면요, avoid는 품사 동사로요, 피하다, 그쵸? 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he could not avoid, 그는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쵸? 근데 이 avoid는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ing만 목적으로 받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그래서 뭐예요? 그는 피할 수가 없었는데 그 피할 수 있는 목적 대상이, 피할 수 없는요, 피할 수 없는 목적 대상이 뭐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란 표현인 거죠. 괜찮으세요? 그래서 어때요? He could not avoid. 얘기했죠? ing밖에 못 봤는데요. 즉 어떻게 됩니까? saying. 이렇게 바꿔주셔야겠죠. 그래서 He could not avoid saying so. 그죠? He could not avoid saying so 하시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 to say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 to 부정사는 avoid하고는 같이 쓰일 수가 없다. 그죠? 목적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게 중요한 사항이겠죠. 괜찮으십니까? 2번 갑니다. 2번요. 2번 가면요, don't forget. 그쵸? don't forget. 잊지 말으래요. 잊지 마세요. 그 다음, don't forget. 명령문이죠. 괜찮으십니까? don't forget. 잊지 말아라. 근데 뭡니까? 우리 교재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forget은 ing도 받을 수 있고, 그쵸? 그리고 뭐예요? to 부정사도 받을 수 있고, 두 개 다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동사라고 했습니다. 그쵸? 근데 의미가 달라진다고 했죠? 그쵸? ing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ing는 과거지향적이고, 투부정사는 미래지향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문장에서 보면요, 이 미팅은 어떻습니까? 이 미팅은 ing이기 때문에 어떻다? ing는 과거지향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Don't forget, 잊지 말으래요. 뭘? 만났던 것. 그렇죠? 만날 것이 아니라 만났던 것이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Don't forget meeting. 만났던 것을 잊지 마라. 누구랑? 제인이랑. 근데 언제? Tomorrow. 내일.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쵸? 이 뒤에 거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내일 제인이랑 만났던 것이 아니라 내일 제인이랑 뭐가 돼야 되겠어요? 만날 것을. 그쵸? 미래지향적 의미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미팅을 저렇게 쓰면 안 되고 to meet 형태로 쓰셔야 어떻습니까? 미래지향적 의미인 만날 것을 이란 표현이 되겠죠. 괜찮으십니까? 다음 갑니다. 3번이요. 3번 가면요, I'm looking forward. 그죠? Be looking forward to 하면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하는 것을 기대하다, 고대하다 라는 뜻인 겁니다. 그죠? 괜찮으세요? 그래서 I'm looking forward. 나는 뭐뭐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중이다. 그죠?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 표현에서 나오는 이 to가 뭐예요? to 부정사가 아니고 전치사라는 겁니다. 그죠? preposition이에요. 전치사예요. 괜찮으십니까? 얘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다음에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명사 상당어구가 와야 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명사 상당어구 다시 한번 갈까요? 뭐예요? 동명사. 그렇죠? 당연히 명사. 그리고 어때요? 대명사. 그렇죠? 이런 애들이 명사 상당어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때? 뒤에 지금 to watch 어떻습니까? 동사 원형이 왔죠? 이해 오면 안 되죠?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적어도 이 동사를 명사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watch를 watching이라고 동명사 형태로 바꿔주면 되겠죠.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정답은 I am looking forward to watching the movie 이렇게 되겠죠. 괜찮으십니까? 다음 갑니다. 4번이에요. 4번 가면요, I persuaded him. 그쵸? 나는 설득했습니다. 그쵸? 누굴 목적어요? 그를 설득했어요. 그쵸? 나는 그를 설득했어요. 뭐 하도록? listening to me carefully. 그쵸? 나를 어떻습니까? 내 말 잘 들으라고. 그죠? carefully, 주의 깊게 들으라고 설득한 거죠. 괜찮으십니까? 그럼 지금 동사, 목적어, 여기가 지금 목적 보호자리가 와야 되는데요. 그쵸? 근데 어때요? 여기 지금 persuade는 사역동사도 아니고 지각동사도 아니에요. 그쵸?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정상적으로 to listen. 그죠? to me carefully.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괜찮으십니까? 왜? 여기 이렇게 지금 동명사가 와버리면요. 어때요? 나는 그를 설득했어요. 뭐하고 있는? 듣고 있는 그를? 말도 안 되죠. 그쵸? 선생님, 그럼 to listen 왜 돼요? 가볼까요? I persuaded him. 나는 그를 설득했습니다.
거죠. 근데 그가 뭐 하도록? to listen, 듣도록, 뭐뭐 하도록 음이 있잖아요. 괜찮으세요? 선생님, 얘가 왜 뭐뭐 하도록, 하도록이 돼요? 이런 거 물으시는 분들이 지금 이 문제를 풀고 계시면 안 돼요. 어때요? 얘가 왜 뭐뭐 하도록이 되는지는 제 to 부정사항에 보셔야겠죠.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4번 어떻다? to listen으로 바꿔주시면 된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I persuaded him to listen to me carefully 라고 하시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그럼 또 다음 5번부터 10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